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감 부부입니다. 유튜브가 팡팡 하고 터집니다. 데코 혹시. 해보셨다면서요? 아, 데코는 그 데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이킹을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만들 레시피는 리코타 치즈를 이용한 치즈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사실 후크님이 지금 다이어트 중이셔가지고 칼로리가 높은 디저트는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리코타 치즈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먹기 좋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알려주고 나면 만든 케이크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이제로 보통 제가 많이 만들었는데 다이제가 칼로리가 아무래도 좀 높고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피콘 큐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장실 가기가 조금 힘들 때 드시면 되게 좋다고 해요. 오늘 사용할 리코타 치즈 그리고 설탕. 설탕은 저희가 알룰로스 설탕을 이용할 거예요. 일반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 중력분 사용할 거예요. 계란 두 개, 그리고 레몬 제스트랑 레몬즙 살짝. 버터 바닐라 아로마예요. 요거 마트에 가면 파는데 오늘 저희가 바닐라 엑스트라가 없어가지고 요걸로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고씨! 자, 이제 먼저 리코타 치즈케이크의 베이스 부분이 될 부분을 먼저 만들 건데요. 먼저 피콘 큐브를 부숴줘야 되는데요. 잘게 부숴주세요. 이 정도도 괜찮나요? 아니요, 더 잘게. 아, 완전? 완전 부스러뜨려가지고 완전 가루처럼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거 부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이거 부수는 게 조금 재밌네요. 이게 팡팡 터져요. 자, 여기에 이제 우유 30g 넣어줄 거예요. 약간 뭉쳐진다 싶을 정도의 우유가 들어가면 돼요. 나중에 틀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뭉쳐지면은 수분이 충분히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케이크 틀에 넣고 모양을 한번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엄마 손맛 이런 게 느껴지나요? 손으로 하면? 여기 이렇게 구멍난 부분이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넣어가지고 구멍 없이 잘 채워주세요. 예전에 그런 것도 유행했었잖아요. 내가 만든 케이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코만 하는. 맞아 있었어요. 그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사실 저도 해봤어요. Shut up! 주변이 올라와야 되나요? 아, 그건 자기 마음대로. 이거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많이 넣으면 바닥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만들면 오늘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오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한 치즈케이크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보통 케이크는 따뜻하게 먹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만들면 따뜻한 케이크 먹을 거 아니에요? 시켜서 먹어야죠. 아, 케이크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데코 해보셨다면서요. 아, 데코는 꼭 데코. 먼저 리코타 치즈를 볼에 담아줄게요. 여기에 설탕 넣어주시겠어요? 넣고 잘 섞어주세요. 베이킹이 좀 체질인 것 같아요. 좀 쉽네. 네? 아,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좀 고수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제 계란 넣을게요. 네? 계란은 풀어서 넣으셔도 되고 그냥 하나씩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하나씩요? 네. 이거 이걸로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시작보다 되게 묽어졌어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밀가루를 넣을 밀가루. 밀가루는 원래 채쳐서 넣어주셔야 돼요. 레몬 제스트랑 레몬즙을 넣을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계란 비린내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요거를 조금 넣을 건데요. 정말 소량만 넣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향 때문에 넣는 건데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바닐라
버터 아로마. 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베이스 위에다가 치즈케이크를 얹어서 구울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8부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맛있어. 그리고 케이크를 굽기 전에 여기 안에 기포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포를 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이게 보이시려나? 기포가 이렇게 누르면 위에 이렇게 기포 이거 보이세요? 올라오죠. 이렇게 터지죠. 오, 이런 식으로 기포를 좀 빼주셔야. 제가 해봐도 돼요? 네. 너무 세게 하시면 반죽이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돌려가면서. 그리고 왜 돌려요? 골고루 같은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번 구워볼 건데요. 저희가 케이크를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에 하나, 오븐에 하나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븐?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프라이어가 저의 치킨을 많이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맹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해도 맛있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후크님 거를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의 생애 첫 케이크, 치즈 케이크 넣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되라! 150도. 150도에 15분 정도 먼저 경과를 보면서 15분, 15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제 치즈 케이크는 미니 오븐에 한번 구워볼 건데요. 오븐도 마찬가지로 150도에서 15분 먼저 구워줄게요. 그러면 이따 봐요, 여러분! 먼저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보시면 벌써 이렇게 노릇하게 색깔이 났어요. 소개가 익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쑤시개로 한번 찔러볼까요? 묻어나온 게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치즈케이크 요 정도면은 네, 다 익은 것 같아요. 요거는 크림브렐레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쵸, 색깔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오븐이랑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구워줬는데 에어프라이어가 더 금방 구워졌어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에어프라이어로 베이킹을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구운 치즈케이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직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것보다 색깔이 안 났어요. 아직 노래요. 근데 다 익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도 찔러볼게요. 뽀얗다. 아, 얘는 아직 덜 익었어요. 이거 보이세요? 보일까? 이게 묻어나거든요? 맛은 있어요. 아직 요거는 조금 더 구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더 구워볼까요? 이게 오븐에 구운 거고요. 이게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제 건 좀 탄 거 같아요. 달 모양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실제로 보기에 그렇게 색이 진하진 않은데 1시간 정도 밖에서 식혔어요. 네, 식혀뒀어요. 이제 빼보려고요, 한번. 빼서 더 차갑게 식힌 후에 시식은 차가운 상태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오. 오, 대박. 풀으니까 훨씬 나은데요? 저는 그때 아까 이 밑에를 옆면으로 좀 올라오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위에만 색깔이 조금 더 나서 그런데 딱 옆면 보면은 완전 치즈케이크 느낌 아닌가요? 이 상태로 저희 좀 더 식혀 볼게요. 차갑게. 이번엔 냉장으로 식힐 건가요? 네. 다 식고 시식할 때 한번 같이 봐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짜잔! 여러분, 치즈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키우는 타임 조금 올렸어요. 이건 데코니까 빼놓고 잘라볼게요. 이제 에어프라이어 구운 거랑 오븐에 구운 거랑 어떤 느낌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조금씩 잘라서 먹어볼게요. 오. 여기 보세요. 진짜 치즈케이크 같죠? 저도.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이거 거의 사 먹는 느낌이에요. 일단 맛은 봐야 되겠지만. 오, 되게 이게 자르는 느낌이 얘가 더 뭔가 묵직한 느낌이에요.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떻게 집에서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네. 와, 대박.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대박. 자, 그럼 한번 진짜? 먹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맛있어요. 그냥 치즈 케이크. 맛있어요. 그 설탕 좀 더 넣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는 이거 딱 좋은데. 아, 그래요? 담백하게 치즈가 쫙쫙 나면서 맛있어요. 이게 말을 안 하면 리코타 치즈로 만들었다고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진짜 크림 치즈로 만든 거로 같아요. 잘 배웠습니다. 싸뿌! 내년 생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거는 또 몰래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도움이 되시거나 뭐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